구라철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아, 구라철 왜 그만뒀냐? 구라철이 너무 좋아, 재밌었다. 내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거 하느니 그거 하지. 왜 안 하겠어? 여러분들 왜 안 하겠냐고. 김구라 쇼에서 정치적인 어떤 소스를 조금 다루실 생각인지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한쪽 얘기만 듣길 원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아, 나 그 방송 안 나가. 거기 뭐 저 좌파 가는 건데 왜 나가. 거기 뭐 우파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인데 그거 진짜 철 모르는 얘기야. 참 답답한 소리하고 앉았네. 방송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잖아요. 이제 방송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중요한 그 산업 중에서 예능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 이 바닥에 또 핵심에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어떤 우리 제작진들이라든지 혹은 연예인들한테 제가 이제 출연료 까버리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파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김구라 저렇게 봐도? 고랑이 저거밖에 못 봐도? 다른 어떤 누군가를 캐스팅할 때 야 고랑이 이거밖에 안 봤는데 네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는 거고 김구라 저렇게 많이 봐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방송사마다 출연료가 조금씩 다르긴 하죠? 다른데 방송사들은 그렇습니다. 공주와 3사는 이제 같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랄까 묶음으로 보는데 방송사 3사 이제 본부장들이 다 이제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연예인들 어떤 그 정보 교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다만 예전에는 후발 주자인 SBS가 일단은 지르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었다. 아, 그리고 이제 KBS는 아무래도 이제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지는 게 있었고 그리고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KBS PD들 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우리가 공영방송이고 하니 출연료를 너무 높게 받는 거는 공영방송의 어떤 그 재정 상태에도 맞지도 않고, 아,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받으면 국정감사에 이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KBS는 약간 좀 덜 받았던 게 있는데 요즘 이제 KBS도 다 맞춰주고, 어쨌든 후발 주자들이 돈을 더 많이 주는 거는 사실이다. 우리가 가게가 오픈하면 후발 주자는 싸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연예인들을 끌어들이려면 결국은 돈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SBS가 치고 나갔는데 SBS가 최근에 모기업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SBS도 옛날처럼 이렇게 인심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OTT가 좀 많이 OTT가 일단 많이 주는데 OTT는 또 그게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사실 이제 공중파라든지 종편은 이제 재방료가 거기에 이제 카운팅이 되는데 OTT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이제 재방료 협상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OTT는 그냥 그 권한을 다 넘기는 거기 때문에 OTT는 조금 더 많이 준다라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쓱 보면 아마 내년 내후년부터는 아마 철저하게 대기업도 되게 무섭거든요. 특히 글로벌 기업도 엄청 무섭습니다. 헛돈 절대로 안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는 사람들은 많이 주지만 아마 중간에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어떤 제2의 전초 기지로 태국 쪽에 사실은 영상을 잘 만드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그쪽 시장으로 지금 약간 좀 옮겨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 얘기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완전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디테일한 댓글들이 있지만 그 제일 많이 나왔던 디테일한 키워드는... 거 그런 짜친 건 하지 마. 짜친 건 안 합니다. 짜친 건 안 하지 마. 이거 조금 제가 어떤 걸 지목해서 짜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것도 김구라가 얘기해줄까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선배님 그런 거 없어요. 아, 미안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짜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별로 제가 이제 대답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 말이야. 내가 알려줄게. 이런 욕구가 안 드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다 원하시는 게 선배님이 하셨던 게 구라철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아, 구라철 왜 그만뒀냐? 구라철이 너무 좋아, 재밌었다. 내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거 하느니 그거 하지. 왜 안 하겠어? 여러분들 왜 안 하겠냐고. 아, 그 이제 구라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제가 사실 유튜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 이제 탑 방송인들 중에서는 제가 거의 초창기 할명수보다도 먼저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막 20만 돌파했을 때 할명수가 박명수가 약간 뭐 귀곡산장처럼 할머니 분장하고 막 꽁타고 그랬었어. 네. 난 그걸 보면서 아, 뭐 이런 거라고 앉았어. 내가 그랬었거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다방면에 좀 관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PD하고 해서 뭐 협의해서 했던 게 뭐 좌우파 해서 강성범하고 최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직접 구기한테 전화해서 구기야 한번 나와라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야구 선수들 그런 얘기들 다 이제 도로 협의해서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KBS에서
혹은 공중파에서 돈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몰랐어.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공중파대로 받아야지. 아니 뭐 같은 격인데 뭘 그래. 30분 나가나 뭐 20분 나가나 받아야지. 근데 사실 또 제작진 생활은 그렇진 않잖아. 아니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있잖아 내가 중파 공중파 50%만 받을게. 중파 50%? 중파 50% 받고 대신 나는 이제 짧게 끝나니까 대신 그리고 격주 녹화해. 구라철 경우야. 니들이 이제 광고를 물어오면 그때 나한테 좀 띄워줘.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라철이 이제 그때 했던 얘기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너무 다방면의 주제를 갖고 한다. 어떤 땐 부동산 했다가 어떤 땐 야구 했다가 어떤 땐 무슨 뭐 빵집 갔다가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줄기로 모아지질 않는 거야.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수긍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왜냐면 지금 이제 할명수 하면은 그 외에 자리 잡아가지고 사실 아이돌들의 어떤 홍보 창구로 아주 잘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박명수가 진짜 삼촌 미소 지으면서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약간 클리셰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 뿐이지. 그거에 뭐 아이돌들이 뭐 움찔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고 사실 뭐 탁재훈 씨 같은 경우도 뭐 뒤늦게 했는데 탁재훈 씨는 약간 좀 뭐랄까요? TV에서 볼 수 없었던 약간 옛날 섹시스타 같은 분들 이제 데리고 해서 잘 된 거잖아요. 이제 신동엽 씨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술을 먹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빅스타들이 많이 나온. 왜냐면 그런 MC의 어떤 특성도 있고. 나는 그래요. 뭐 물론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사실 이제 아이돌들하고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죠. 근데 나는 그래도 유튜브는 조금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좁은 생각일 수도 있어. 그러다가 KBS가 수신료 관련해서 물리징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잖아. 그래서 프로그램들 많이 없앴잖아요. 옥탑방 문제아들부터 해서 제가 했던 옛날에 뭐 예스레전드. 왜? 돈이 없잖아. 요즘 광고가 안 붙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도 없애고. 그러다 보니 저희 하고 있던 그 스튜디오 K도 구독자도 사실은 30만이었고. 다른 프로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아예 100만씩 터지든가. 그러면 이제 홍보가 좀 붙는데 우린 그렇게 또 안 되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대용으로 뭐 이런 것도 또 하고 있고 대형, 뭐 그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으로 아니 근데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이 이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이 이런 것들 그냥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많이 나오는 게 김구라 쇼에서 정치적인 어떤 소스를 조금 다루실 생각인지도 그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우리 제작진들이 좀 정교해야 돼. 사실은 그거 정교하게 하려면 하시지. 아니 이거 논란의 좀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썰전이라는 프로를 했을 때가 이제 2013년도 그 썰전이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워낙 사실은 이제 좀 센세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방송사, 종편 이런 데 그런 형식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한다고 해도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죽은 러쉬 림보라는 사람이 있어. 우파 라디오 진행자, 미국에서 우파. 측근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왜 알게 됐냐면 옛날에 보니까 뭐 미국에서 있잖아요. 방송인인데 수입 랭킹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뭐 3, 4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봤더니 우파 방송인 거야. 우파 방송. 제가 이제 JTBC에서 그걸 했을 때만 하더라도 10년 전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유튜브에 이렇게 사실 정치 어떤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너무 많잖아. 근데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한쪽 얘기만 듣길 원해. 그러니까 내가 우파면 우파 얘기를 듣고 싶어해. 내가 좌파면 좌파 얘기를 듣고 싶어해. 나는 중립을 표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중립적으로 보일까요? 나하고 출연자들 제작진들이 진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해. 근데 내가 채널이 예를 들면은 종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중립적인 방송이 될까라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영방송 KBS 또 준공영이라고는 MBC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아, 나 그 방송 안 나가. 거기 뭐 저 좌파 가는 건데 왜 나가. 거기 뭐 우파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판인데 하물며 이 유튜브는 제가 봤을 땐 어느 쪽을 지향을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이 유튜버의 망망대에서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놈이라고 정말 좌우 쪽 얘기를 내가 또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그거 진짜 철 모르는 얘기야.
참 답답한 소리하고 앉았네. 아유 정말 답답한 소리하고 앉았어. 차라리 저희 어떤 프로가 좀 성장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한 번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부르는 건 맞지만 그거를 매주 이렇게 끌어가는 거는 그럴 능력은 없다. 아, 물론 제가 진행은 잘하지. 그런 쪽으로 또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허용만 된다면.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여기서 뭘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서 무슨 정치인 두 명을 데려다가 뭘. 저는 사람들한테 거절의 말을 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아예 학원 끊는다는 것도 말을 잘 못하겠다. 거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또 어떤 면에서 되게 차가운 면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단호한 면이 있습니다. 아, 나는 거절을 못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오늘 안영미가 오라고 그랬을 때 거절을 못해서 간 거야. 안영미가 오라고 그랬는데 거절을 못해서 간 거라고. 가서 돈 주고 왔다고.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 누구나 다 추상 같진 않아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손원수가 지금도 깜짝 놀라고 지금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구라야마한테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손원수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 걔랑 친분도 없어요. 전화가 가지고 하는 얘기가 형님 자기가 있잖아요. 영화를 찍는데 자기가 감독이래. 나보고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엄청 바쁠 때였어. 어, 했어. 근데 역할도 이상한 뭐 나를 뭐 묶어놓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 했어. 개봉했어요? 아니 개봉을 안 한 게 개 영화. 개가 무슨 개봉을 해. 거절 못하는 거? 많아요.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가 하는 그 저 PT 선생님이 있어요. 저랑 되게 오래됐어. 한 십몇 년 됐어. 근데 이제 PT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 그렇다고 해서 그 PT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10번 PT를 끊잖아? 그러면 그분이 이제 요즘 이제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저한테 10번 채우기 전에 7번 회차, 8번 회차에 저한테 좀 미리 결제할 수 없냐고 그래. 나도 거절 못해서 그거 끊어준다고. 근데 내가 진짜 어렵잖아? 그러면 아 이거 안 돼요. 하겠지? 감수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가정생활도 하시고 뭐 이래서 약간 성격이 물론 알아. 거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진짜 자기의 핵심 가치, 이익이 있을 때는 거절한다고. 그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래서 진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면 저한테 의뢰할 문제가 아니지. 그지 않아? 근데 이분한테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남자들 어떠냐면 지금 너무 여우예요. 너무 많이 재요. 좋은 사이즈의 남자 아닙니까? 어, 그렇습니다. 네. 좋은 사이즈의 남자인데 우리가 왜 사이즈를 왜 키워? 내가 왜 스타가 되려고 해? 내가 저를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띵이야. 그냥 나 히피야. 그럼 뭐 쟤? 아무것도 해, 뭐 씨. 아니잖아. 문선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아니,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손문선 씨.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